뒷번호 3311 쓰시는 분입니다. 종목의 이름 에이스테크 15% 비중 26,870원 적어주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담부터 상당히 고난이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저는 액면 분할을 한 줄 알았어요. 지금 26,000원대 매수가신데 7,100원까지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신 상황이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. 일단 지금 26,000원대라고 하면 아마 21년도 아니면은 20년도 이제 12월 달 그때 5G 관련주들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제 5G 쪽 그러니까 원격 진료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5G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그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5G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과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았다. 라는 관점에서 그때 이제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주가 방향이 좀 잡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2년째 지금 이제 에이스테크를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이 2년째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에이스테크 뭐 5G 관련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광통신용 송수신기 모듈 생산으로 이제 5G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5G 관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길게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, 계속 큰 폭의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있었습니다.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들에 좀 5G 관련주들이 좀 소외가 되었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5G 관련 쪽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명이라던가 이런 쪽 그다음에 한 3년, 4년 뒤에는 약 80억 명까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다. 5G에 대한 통신망 사용자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5G 쪽에 인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저점에서 좀 방향성을 틀어가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자, 최근에 5,000원 구간이 좀 저점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언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모습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2년 동안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한 10% 20% 올라온다라고 해서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가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이스테크나 뭐 지금 5G 관련주들이 지금 저점에서 좀 끌어올라오고 있고 상승 추세에 대한 시작이고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앤 롱 포지션으로 좀 잡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이 약 한 15% 정도를 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 15%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셔서 자, 좀 어느 정도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평당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한 15,0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100% 정도 수익권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지금 단가 자체가 26,000원 이제 후반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100% 오른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손실폭이 좀 많이 크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에이스테크를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3311님이고요. 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. 일단 한 프로님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홀딩 롱 포지션 권하셨고요. 15%가량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3311님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성공 투자 잘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